뭐 박수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네요. 네. 백현 씨는 식황자 왕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해수와 정이 들지만 대장군 딸 박순덕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박순덕 역할을 지혜라 씨가 맡았습니다. 박수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다정하게 한번. 네. 이지은 씨와 파랑자 모두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팔황자. 네. 카트 한번 할까요? 네, 이지은 씨 또 참석하셨으니까. 네. 아, 뭐 이준기 씨 또 진두지 아래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아우, 또 함께 하트를 만드신 분도 있고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우측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우측. 아름답습니다. 연기에 처음 도전을 했었는데 굉장히 떨렸고,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정말 배우 이제 선배님들, 후배님들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연기를 준비할 때는 일단 대본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식황자 왕은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밝고 명랑한 캐릭터 자체가 일단 저 성격과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제 성격대로 그냥 백현의 모습과 흡사한 걸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엑소 멤버 중에서 디오 씨나 뭐 찬열 씨 등 연기에 도전했던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따로 조언이나 뭐 그런 거 안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김규태 감독님과 한번 촬영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죠. 디오한테 어떠신 분인 것 같냐. 왜냐면 감독님들 중에 이렇게 무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무서운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무서운 분들은 다 네,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디오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너가 아마 그 현장에 가면은 진짜 편안하고 굉장히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촬영장에 와보니까 김규태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 형님들, 누님들 같이 이렇게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미숙하지만 그래도 미숙한 티가 조금 덜 나지 않을까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무대 위에서 네, 빛이 납니다. 남주혁, 홍종현, 이준기, 강하늘. 네. 자, 다음 우측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네.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